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17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렘린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졸전을 현장 지휘관에게 떠넘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러시아군은 FSB를 동원하여 왜 전투에서 졌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대 지휘관을 체포한다거나 왜 이거밖에 전투를 못했는지에 대해 심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모스크바함 침몰 당시 흑해함대 사령관까지 FSB가 끌고 가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하르키우와 이즘에도 계속해서 병력을 증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공격 작전도 수행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이즈음에서 징집병들을 데리고 이 부대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병력을 활용해 우크라이나군을 크게 포위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루비지네와 포파스나 세베르도네츠크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지만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현재 마리우폴은 사실상 아조프스탈 공장만 남은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아조프스탈 공장에서 치열한 항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4월 16일에 마리우폴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남은 우크라이나군은 아조프스탈 공장으로 완전히 밀려 났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상반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크라이나군이 항구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은 더 많은 화력을 동원하여 아조프스탈 공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후의 저항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투폴레프 22M3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하여 마리우폴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게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까지 항복하라고 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이 최후 통첩을 거부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다음 주에 마리우폴 함락을 완료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이야기가 개전 초기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거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리우폴에서 끝까지 항전을 해준 덕분에 많은 시간을 번 우크라이나군은 돈바스 전선에서 새로운 방어선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훗날의 돈바스 결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6일 우크라이나 포병대는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10대의 러시아 탄약 열차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인지 아직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유사한 작전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남부 지역의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러시아에게 우호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보가 우크라이나군에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펼치고 있다고 하지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오늘도 역시 헤르손에서의 전선 변화는 없습니다. 사실 현재 많이 고착화가 된 상황이라서 예전 영상들에 비해 영향가가 없고 길이도 많이 짧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